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YTN 텔레비전으로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전문가 대담 좀 길게 받고 시작했습니다. 기다려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송구합니다. 자, 가을 단풍이 절정이에요. 원래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등산 자주 하지 않는 분이라도 이맘때쯤 단풍 보러 산이나 단풍길 찾는 경우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산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건조해진 요즘 같은 때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실화, 즉 사람이 실수로 불을 내는 경우가 태만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산불을 포함해 산사태 등 우리의 산림자원을 담당하고 또 안전을 책임지는 산림청 신원섭 청장 만나봅니다. 경기도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더디다고 합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은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 수도권 사회지표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의 인구 구조는요. 유소년 인구가 줄어서 아래는 좁고 고령 인구가 증가해 윗부분은 넓은 항아리형 변화 추세를 보였는데요. 노령화 지수도 2005년 대비 123% 증가해서 92.2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요. 노령화 지수가 69.2세예요. 수도권 지수보다 상당 부분 낮죠.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비교적 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산율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신형 엔진으로 경기도가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Sixpence London Richer의 There She Goes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의 신원섭 청장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산림청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뭐 산 관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춥고 건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산불도 많이 나는데 이 산불은 해마다 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네. 이제 매번 그 산불이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걱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숲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노력해서 예. 울창하게 이제 많이 가꿔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산불이 나는 건수도 많아지고요. 또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산불이 이제 늘어나는데 건조한 기후도 뭐 원인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뭐 사람들이 내는 산불이 많습니까? 예,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한 실수에 의한 그런 그 산불이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농촌에서 농산물 쓰레기를 태우다가 이제 산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예. 또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산을 찾아서 그 즐기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럴 때 산에 가서 부주의해서 나는 뭐 담배를 피신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해 먹는다든지 주사 같은 것도 하고. 네네네. 네, 그래서 맞아요. 산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오늘 금요일인데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또 산에 또 가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네. 이제 취사 같은 거 가급적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좀 좋겠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산불을 이게 한번 불이 나면 또 복구하는데 힘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네.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가을 단풍철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불 조심 기간이 있다면서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아, 현재 그 기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네. 일단 산에 불이 붙으면 뭐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 상황실을 이제 계속 그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불 감시원들이 전국 산을 돌아다니면서 산불의 위험 요인을 발견한다든지 또 산불이 나면 초기에 신고하는 그런 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산불이 나면은 가장 먼저 그 출동하는 게 산림청에서 출동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산불이 나면 저희 그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예. 저희 그 산불 상황실에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저희가 이제 헬리콥터를 초기에 이 초등 진화를 위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산림청에는 이제 골든 타임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가서 초등 진화를 하게 됩니다. 헬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산림청에는 이제 산림 항공본부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지금 45대의 그 산불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람들이 이제 뭐 불이 났다 하면은 불 하면 119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같이 그 소방 당국과 이제 공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인가 보네요. 네, 119에 신고를 하셔도 좋고요. 예. 아니면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산불 조심 기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 이거 좀 자세히 더 알려주시죠. 네, 그 산불 방지 대책 본부는 산림청 또 지자체 등 전국에 한 316개 산림관서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 비상 근무를 해서 산불 신고라든지 접수 대응 이런 데 이제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본부를 두는데요. 예. 산림 대책본부 이 대책본부의 근무자들은 GPS 신고 단말기 또 산불 상황 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산불의 위치라든지 또 인근에 어떤 물이 있는지 또 송전 선로가 있는지 문화재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파악해서 이제 헬기를 출동시키고 또 진화 차량이라든지 진화대원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투입시켜서 산불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산불 방지 대책본부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그런 진화대원들 네. 산림청 소속의 또 대원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안전 같은 것도 좀 중요할 것이고 예. 훈련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 대응은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 헬기 안전 운항을 위해서 우리 그 산림항공 그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그 이 헬기 조종사들이나 정비사들 이분들을 이제 특별하게 이런 그 이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늘 그런 그 실전과 같은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또 전국에 한 1만 명 정도의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에 그 대해서는 산불 진화의 그 교육 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는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늘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전국에 만여 명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들 네네. 이분들에 대한 훈련과 그리고 각종 장비들도 잘 갖춰져 있고 좋습니다. 산불 말고요. 왜 올 여름에 그 태풍 있었잖아요. 네네. 차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네. 강했는데 이렇게 큰 태풍이 오게 되면 비도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고 산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산사태 네네, 같은 그렇습니다. 위험은 없습니까? 예, 그 매년 이제 여름에는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또 태풍이 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산사태 우려도 상당히 커서 예. 이 기간 중에는 또 산 그 이 산사태 그 예방 기간을 설정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는 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조금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약 한 그 54헥타의 그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취약 지역에 저희가 이제 사방댐도 설치하고 해서 큰 피해는 없고 또 인명 피해는 더욱 없는 그런 그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반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산사태가 안 날 수 없는 또 그런 네네. 것도 있는데 이것도 예비를 잘 하면 되나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산사태 취약지구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특히 생활권 주변에 뭐 이런 곳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방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비가 올 때. 네. 잘못하면 이제 그 이 산사태가 나서
피해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예방적으로 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거기에 물이 담겨져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시설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예. 또 만약의 경우 산사태가 났을 때 주민들에게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대피체제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또 재산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 맞닥뜨린 주민들은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들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네네. 그래서일까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직접 얘기하시면 좀 쑥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3년 연속 산사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76년 집계 이래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근무를 했기도 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서 이런 그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는 좀 있었죠. 예, 뭐 조금 조그만한 그런 그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 우리가 뭐 산사태 하면은 뭐 최근에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우면산 산사태. 그렇습니다. 그때는 참 우리 국민들이 예. 큰 피해를 입었고 또 많은 그 슬픔을 겪었었죠. 예. 계속해서 이제 그런 산사태 관련 대비도 대비책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2014년 이전에는 인명피해가 또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우면산 사태라든지 뭐 이런 때는 이제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좀 철저한 산림청 당국의 또 노력들이 수반이 됐던 것 같은데 산사태 대비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는 그 지자체가 이제 이런 그 재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손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늘 저희 산림청과 지자체 그 이 산림부서 공무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산사태가 그 일어나기 쉬운 지역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그 지역에 먼저 사방댐과 같은 그런 그 시설들을 이제 만들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산사태가 나기 쉬운 계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대피 체제라든지 또는 상황 전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 뭐 이런 것들을 늘 공조하면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주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지진이 또 발생했었고 뭐 규모가 5.8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지진이 나면은 산사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네네, 어떤 그렇습니다. 재난의 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진 관련해서도 좀 대비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올해 그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밀하게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산사태 영향 분석으로 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진에 의해서 피해가 났으면 이게 왜 어떤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그 산사태 위험 예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이제 온다든지 또 이 토양의 습도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돼서 미리미리 이제 산사태 어느 지역에 산사태가 위험도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도 발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지진도 굉장히 그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위험 인자 중에 지진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을 해서 좀 더 정확하고 또 효과적인 그런 그 예보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 예보라는 거는 그 국민들이 정확히 그걸 인지해야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산사태 예보 같은 경우 산림청에서 한다고 했을 때 네네. 그 시민들이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일단 산사태 그 위험이 발생이 되면 네. 등급별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로 또 여러 가지 그 이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을 예보합니다. 그래서 그 이 지역 주민들이 빨리빨리 그런 그 위험을 이 예측을 해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림청 정부가 이제 믿고 이제 잘 해주리라 믿지만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네네. 어디에 또 연락하면 좋을지 대피 네네. 장소는 어디로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지 예예. 이런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항상 저희들이 이제 그 대피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알리고는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도 이런 것 좀 종합해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네. 그 이 여러 가지 그 이 방송이라든지 홍보 예. 또는 그런 그 리플렛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이 전달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그 정보들이 세세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시군 뭐 산림과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또 일이 많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런 문의 전화가 쉽게 연결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내가 평소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네네네. 좀 인지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가을철 산불 뭐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건 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그 우리나라의 그 산사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그 병충해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중요한 그런 그 재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그 조심을 하고 관심을 두시면 이런 그 산불의 위험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불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사태나 이런 그 이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 방송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측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예측 지역에 방송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그 이 체제를 유지하고 항상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대로 이 대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과 산사태 중점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우리 산림청장 신원섭 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번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손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오늘 보험사기의 모든 것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거든요. 꼭 챙기셔서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서울, 경기, 인천, 직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행정탐방은 인천시로 가봅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천시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뭐 금융 분야를 체험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인천시는 지난 7일에 금융감독원과 인천시 교육청이 함께 금융현장 체험단을 출범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청소년에게 그 금융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서 금융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번 금융현장 체험단 프로그램에는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미래에셋등 그 인천 지역에 있는 36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 권역별로 직원의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등 그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금융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견학과 모의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융현장 체험단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이 뭔가 좀 금융 관련해서 진로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요? 네. 이번 그 출범식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들의 금융 진로와 또 적성 탐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천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그 적성과 진로를 보다 수월하게 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기 위해 나선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스마트 공장이 뭔가요? 네, 스마트 공장이란 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등 그 제조 전 과정의 생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공정 혁신을 뜻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서 보급과 확산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7일에 인천광역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천시 스마트 공장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 공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현장 자동화와 생산관리 시스템, 공장 에너지 관리 등 그 공정 개선 투자금의 50%를 지원해 왔습니다. 뭐 성과가 좀 있나요? 그리고 뭐 성과가 좀 좋으면 앞으로도 좀 지속할 텐데 이 계획도 네.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인천 지역에서 진행된 그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한 그 4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불량률은 43% 감소하고 생산성은 40% 향상하는 등의 그 값진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인천시는 그 우선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6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요.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10개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시가 공항공사와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이제 취업이나 뭐 교육, 복지 이런 분야에서 좀 노력을 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인천시와 그 인천공항공사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예.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지역 주민과 함께 현안별로 그 실현 과제를 선정해서 해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또 항공 관련 유관기관 사이의 시너지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공항과 주변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 소식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你好吗? 我很好,你呢?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好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메시지 보냈는데. 진짜요? 보셨어요? 에이. 제가 좋은 글귀 하나 보내드렸는데. 정말요? 이따 확인해 봐야겠네. 네. 자, 우선 우리 어제 배운 단어부터. 그렇죠. 화 두안신러. 메시지 보냈어요. 아, 복습하려고 그런 말씀하셨구나. 그렇죠. 화 두안신러. 네. 맞죠?
맞아요. 메시지 보냈어요. 네네네. 그럼 네. 오늘은요, 우리 전화 통화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경우, 아. 그럴 때 간혹 있잖아요. 특히나 맞아요, 맞아요. 얼굴로 종료 버튼 탁 눌러가지고 끊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수다 떨고. 아, 그러신 적이 많군요. 많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네. 전화하다 보면은 왜 갑자기 막 목소리 안 들리면서 끊기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통화 실패 이렇게 뜨면서 아 지하에 있거나 혹은 뭐 운전하거나 뭐 아니면 뭐 KTX 같은 뭐 그런 빠른 어떤 운송수단 안에 있거나 네. 뭐 그런 경우에 좀 끊기기도 하는데 맞아요. 다시 전화 걸어서 아 전화가 끊겼어요. 아 전화 끊어졌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네. 그 표현.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 표현. 띠아화 뚜알러. 띠아화 뚜알러. 한 번 더. 띠아화 뚜알러. 띠아화 뚜알러. 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네네. 뚜안이란 단어가 끈을 단자거든요. 그래서 끈을 끊어지다 단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뚜안러. 전화 자체가 끊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아이고 전화 끊겼습니다. 네. 다시 걸었어요. 네. 이럴 때, 아이고 띠엔화 뚜안러. 그렇죠. 띠엔화 뚜안러. 네. 근데 또 여기다 아이고 이렇게 붙이시니까 구수해지네요. 아이고 띠엔화 뚜안러. 문 사장님. 아이고 정 사장님. 띠엔화 뚜안러.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자 이렇게. 붙일 수 있고 뭐 띠엔화 이건 전화죠 전화. 그렇죠. 띠엔화. 네. 자 띠엔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요즘 전화 관련 표현들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전화가 끊겼을 때 예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 끊어졌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네. 그럴 때는 띠엔화 뚜안러. 띠엔화 뚜안러. 띠엔화 뚜안러. 띠엔화 뚜안러. 네. 랩하듯이 띠엔화 뚜안러. 띠엔화 뚜안러.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띠엔화 뚜안러. 반복하시면 네. 됩니다. 띠엔화 뚜안러. 전화가 끊어졌어요. 네. 띠엔화 뚜안러. 그렇죠. 정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아이고 이 사장님. 아이고 정 사장님. 띠엔화 뚜안러. 전화가 끊기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짜이찌엔. 자, 521번님, 가끔 전화하다가 끊어지면요, 내가 해야 할지, 뭐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쵸? 자, 이런 경우들, 우리가 중국어 표현 하나씩 배웠던 것들 짧게 써보면서 좀 위트 있게, 다시 연결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샵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언제든지 넣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꼭 전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이웃 중에 있을 겁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하기도 힘들고 밤잠도 이루기 힘들지만 비싼 수술비 때문에 참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 많거든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다음 달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연락하셔서 꼭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좋고 대리 신청도 좋습니다. 이웃 등에 할 수도 있고요. 가족 물론입니다. 12월까지니까 1661-6595번 1661-6595번으로 전화하셔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내 이웃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1661-6595번 1661-6595번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 프로젝트 코너로 넘어가죠. 보험 사기 방지 특별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온갖 다양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는 이 보험사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아주 특별한 코너.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이게 오늘 마지막 코너예요. 아, 참 아쉽습니다. 그간 뭐 여러 분들 출연해 주셔서 정말 보험사기의 A부터 G까지 모든 것들을 읊어주셨는데 뭐 손해보험협회 진형호 팀장이 나와서 연기되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대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대응단 김동화 팀장도 나와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오늘 대미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해 주실 분은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실에서 나왔습니다. 최한기 실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생명보험협회 최한기 실장입니다. 네. 어우, 지금 일하시는 곳이 보험범죄 방지실이에요. 이름이 무시무시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보험범죄. 예, 보험범죄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예, 보험범죄 방지실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량한 다른 그 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이렇게 보험 적용을 받아야 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험 사기, 보험 범죄죠. 이런 것들 정말 방지가 돼야 될 텐데 오늘 다룰 주제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생명보험 사기입니다. 이게 좀 무시무시해요. 아니 저도 실제 이걸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보험 사기를 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물에 빠뜨려서 숨지게 하고 그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거예요. 사고를 위장해가지고. 예. 그거를 제가 차에 물에 빠졌다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빌비자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험 사기인지 모르고 이제 신고하셨는데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게 이제 사실일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겠지만요. 먼저 보험 사기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3,480억 원, 적발 인원은 약 한 4만여 명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보험 사기 유형은 주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와 CCTV 설치 등으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예.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한 보험 사기, 즉 허위 입원, 허위 장애 등과 같은 보험 사기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나 뭐 이제 허위 사망 건 등은 적발 건수는 많지 않지만 그 금액이나 사회적 충격은 다른 사건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보험 살인이 이제 한 번에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배우자나 친족에 의한 살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경우 우리가 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코너를 진행하면서 뭐 병원에서 좀 보험으로 좀 더 사기해서 좀 돈을 덜 받게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이면도로에서 아이고 내가 막 부딪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뭐 합의금을 떼다 내고 이 정도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거는 예. 살인 사건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 좀 이건 좀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포천에서 농약 살인 사건이 이제 좀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46세 여자 A 씨는요. 2011년부터 이혼한 남편, 또 재혼한 남편의 어머니, 재혼한 남편까지 농약을 음식물에 조금씩 섞는 방법으로 이제 살인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전 남편 사례를 통해서 보험금 4억 원을 받았고요. 현 남편과 시어머니를 또 살해를 해서 보험금 5억 3천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예.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친딸에게도 농약을 먹이다가 친딸이 쓰러져서 입원하자 입원 보험금까지 타낸 경우입니다. 진짜 인면수심이네요. 예. 이 A 씨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뭐 호화 쇼핑도 하고요.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 네. 아, 그런 케이스도 있고. 참 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경우 특히 친족을 노리고 네. 보험금을 타내는 이런 경우들이 아, 이게 참 맞나 보군요. 이런 네. 것들이. 그건 외에도 이제 뭐 여동생 살인 사건 네. 같은 경우는 네. 피의자가 이제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한 2억 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예. 보험금을 노리고 이제 여동생한테 독극물을 먹여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제 남편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가입한 후에 예. 지인에게 500만 원을 주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해 줄 것을 청구한 해서 아. 이제 살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참 끔찍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어떤 범죄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들은 어떻게 뭐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건지 뭐 다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살인죄하고 이제 보험 사기가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요. 네.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살인죄로 이제 징역이 20년이 되고 보험 사기죄로 징역이 10년이라고 하면
형법상 이제 가중처벌 규정에 의해서 두 형량 중 더 큰 쪽, 즉 살인죄 20년에 1.5배까지 가중처벌되어서 최대 30년형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일단 범행을 하기 전에 이 피의자들이 다 보면은 1, 2년 전쯤에 뭐 고액의 생명보험, 뭐 사망보험 이런 것들 막 들어놓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뭐 다 의심할 수 없을 텐데 네. 특별히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뭐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이제 보험 사기로 의심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보험 가입자의 이제 소득 수준이나 또 가입 시기가 보통 이제 단기간에 집중 가입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집중 가입되었는지 여부, 또 제출 서류의 이제 조작 여부, 또 이제 계약자,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금 수익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즉 이제 소득 대비 이제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예.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개 가입하였거나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사고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예. 일상적인 이런 사고가 아니라 조금 인위적인 사고인 것처럼 보이는 어허. 경우에 보험 사기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생명보험 관련 사기 조사는요. 정말 끈질기게 계속되니까요. 정말 꿈도 꿔서도 안 되고요. 절대 일어나서 안 될 일들입니다. 앞으로 네. 더 줄어들어야 되고 네. 우리 정말 최한기 실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보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생명보험협회 보험방지실의 최한기 실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입니다. 변화의 바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